안녕하세요. 저는 그 0828이라고 하는 유튜버 겸 방송인이고요. 정말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네, 오늘 원래 휴방인데요. 그래도 휴방 날안 키기보다는 그냥 키면 무슨 일이든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뭔가 외부일증 열심히 급 방송 킨것 같아요. 저 오늘 집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이소 한번 들렸어요? 와나나님, 지금 시청자 5,500명이 트위치 방송 보셨나요? 저거 정지 안 당하나요? 뭔 소리야? 살짝 열받을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해봐. 누군데? 아, 태어나 지금 생각나요. 어쩌라고. 나랑 무슨 연관인데,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지금 방송 5,500명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풍월이 형님 지금 좀비 세계 탈출하는 거 1.9만, 이거는 우정이님은, 뭐야, 김세정님이 합방하고 있네? 웃기다. 팬미팅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가서 끼자고? 아, 네, 그 여기 내가 지금 가서 낄수 있는 거야? 줄 서면 되는 겨? 가만있어 봐. 이거 잠깐만. 이거 이럴 게 아니고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돼야 돼? 아, 나는 안면 있는 분이야. 나도 팬이야. 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되나? 아니, 저 우연히 이렇게 풍선이랑 세종님의 생일을 뜻하고 있는 저기가 준비가 돼버렸어요. 헐, 공팔이판 이런데 오늘 뭐해? 내 장담하는데 저렇게 방송을 보고 있다. 공팔님 보고 계세요! 전화를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파군, 당신의 인생 귀인 누구죠? 정혜원이라고 하죠. 당신에게 역대급 기회를 제공해준 자가 누구죠? 정혜원이라고 하죠. 준비해! 우리 다음 차례야! 다음 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친구 한명 같이 데리고 왔는데,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너무 팬이에요, 진짜. 두 명이서 온 거예요? 아, 친구구나. 저희 또 구면이거든요, 이게. 아, 뭐야, 우정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랑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저희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로 줄 서세요. 아, 저요, 저. 이게 친구들 오신 뭐거 하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성함이 뭔데요? 저 세정해완이에요. 네, 세정해완이라고 해요. 아, 세정이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봬요. 제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나오고 계세요. 저 지금 사인 받아야 되니까. 아, 지금 그 되게 닮은 우정이님하고 헷갈렸나 보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유정이거든요. 아, 유정이. 저제 차례라고요. 아, 그 유정 씨 반갑다고 했잖아요. 너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아, 저희가 진짜 거의 1년 넘어서 만에 뵀었죠. 여기 혹시 0828이라는 친구 알고 계세요? 저안 그래도 그분 닉네임이 저 생일이랑 똑같아가지고. 그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0828이라고 하는 유튜버 겸 방송인이고요. 정말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아, 근데 세종님 저 진짜 너무 팬이에요. 그냥 공파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직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너 임마 저기 세종님이랑 저기 악수해봤어? 사인 받아봤어? 실물 사인? 너저 아저씨 아니, 친해요? 아, 저희 엄청 아니 근데 친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면서 왜 이렇게 친한 척 하시나고요? 제발 저기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싸우시고요. 저 대화뜸하게. 제가 원래 작년에 첫 팬미팅도 원래 가려고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제 아니 시간 다 공팔 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 여기 조용히 해봐 좀. 아니 저기 돌적 씨랑 가라고 좀 구석으로. 아니 뭔 소리야 왜 자꾸 근데 너무 저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 0828이파가 진짜 제 생일 예 진짜요? 그래서 활동 시작한 것도 있고. 진짜요? 아 아무튼 정말 오늘 못올 팬이고 뻔했는데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 감사합니다. 아예 노래 다 너무 좋고 앨범도 제가 맨날 듣고요. 그 제가 힘들 때 노래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집에 가자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도 보셨어요? 아 당연히 다 봤죠. 아네 아무튼 항상 응원할게요 정말. 아니, 0828님 저도 사인해드릴게요. 아 예. 아니, 성함이? 저 공파요. 아, 왜 예, 공파예요? 공파. 그냥 공파예요. 아니 아, 근데 형 이대로 가도 괜찮겠어? 형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도유정 아니었습니까? 사실 저는 비지루 아이돌 덕후 정희현입니다. 유정님 뭔가 세정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피치의 뭐? 노래 보컬도 너무 좋아하고요. 떨어지는?
맞지 않는 비트도 너무 좋아하고요. 딱딱한 충선도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칭찬이죠. 진짜 팬이신가 보다. 저희 혜원이 형이 도유정 씨 완전 팬이라서 막 조그만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젓가락으로 찌르고 그러거든요, 밤마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너무 진짜 찐팬이야. 혜원이 찐팬이야. 막 혜원 오빠 실망. 너무 팬인 것 같더라고. 실망이야. 하나도 안 부러우면서. 혜원 오빠 나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실망. 그러면은 저희들의 또 하트 보여줘야겠죠. 아, 어떤 포즈로 마무리해드릴까요? 둘이 등을 맞대고. 네. 이제 도효정 씨는 뒤쪽을 보고 이제 세효정 님이 앞을 보면서 손 하트를 딱 하는 그런 거. 오, 그거 좋다. 와, 그거 진짜 유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거든요. 아, 진짜로 알고 여기 비주류 아이돌 전문가로서 말하는데 우리 유정이는 진태가 정말 쩌는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그 역시. 포즈가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 뭔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네. 포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거 맞아요? 아, 일단 요것부터 말씀드리자고. 공판은 사실 이제 우정잉님과 친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사인회 초대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우정잉님께서 참여 스티리움으로 묻길래, 아니 내 입장에서는 0828을 소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추천을 했지만은 오도학교 역할을 또 해버렸죠. 이게 제가 0828한테 김세정님과의 온라인 만남을 주선하게 된 첫 대화였어요. 김세정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온라인으로라도 주어진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같이 발가락이라도 핥고 제 발가락도 핥고 그걸 찍어서 유튜브 쓰시라고 보내드리고 A4 용지 3장 꽉 채워서 완화나 찬양글 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파 씨, 우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감정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때 노방중 중이었거든요. 그때 캠방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또 어차피 이지랄 해놓고 김은별 같은 애 데려다 놓고 어? 또 나의 팬심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고. 예,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진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진짜 실행을 시켜서라도 이거는 성사를 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아무튼 예, 스샷 찍은 것도 다 이행을 해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별 트러블 아니죠. 저 그래서 한국 가면은 도유정 씨네 고향이라도 가가지고 절이라도 한번 하는 거 찍어가지고라도 인증샷으로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그거 할 때 저도 그거 영상 한번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이건 진짜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항상 건강하시고 만두 건강하시고. 이쁘다. 자게 됐네 나도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레저 헌터에서 선크림 제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또 홍보를 MC 맡게 돼서 나오게 된 바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은 이제 상품 담당자님이시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혹시 이게 어떤 선크림, 일반 제품과 좀 다른가요? 이게 노이프 브랜드에서 나온 선크림인데요. 노이프? 네.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었고 3중 기능성까지 완벽한 선크림입니다. 선 에어네요 근데 이게? 네. 4세대 선크림. 들어보셨나요? 아, 이게 그냥 그 나온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거품이 나오니까 통 안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요. 게다가 보습력도 좋고 바르기도 편해서. 제품은 언제부터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거 노이프 브랜드에서 상시 판매하고 있는데 조만간 와나나 크리에이터분하고 좋은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프 써네어 제품이었습니다.